지난 영상에서 했던 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이 그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거든요. 막 자다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헤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어놓고 정작 나는 머리도 감지 않고 촬영했다. 그 메이크업을 그대로 하는데 대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헤어에 대한 얘기를 그땐 두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원래는 진짜 한 30분, 1시간씩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사소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입술색이 너무 없네요. 너무 사소한가 싶기도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 잘라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 다 하고 헤어 스타일링이랑 나머지 것들까지 간단하게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샤이샤이샤이의 바나나 컨실 크림. 이거는 컨실러랑 아이크림이랑 섞어놓은 듯한 그런 제품인데 이제 모든 피부 타입들이 긴장해야 할 그런 날씨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나 메이크업이 두꺼워지거나 좀 안 예쁘게 무너졌을 때 유난히 더 지저분해 보이기 쉬운 이 눈가랑 입가를 이렇게 살짝 밝혀주고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좀 더 얇게 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제품. 한동안 스패출라를 귀찮아서 안 쓰다가 역시 사용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피부 표현이 너무 다르게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살살 경계만 펴주듯이 이렇게 두드리면 피부가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편집할 때 영상을 보면 항상 퍼프로 미친 속도로 미친 압으로 그냥 막 얼굴 엄청 때리고 있더라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밀듯이 바르면 바로 각질 그냥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살살 두드리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루나 팟 컨실러로 붉긋붉긋한 부분을 살짝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정말 애기 궁뎅이 같은 그런 피부를 연출해주는 파우더를 이따가 따로 또 쓸 건데 그 제품을 지금 벌써 먼저 올리고 나면 좀 막 눈가나 이마 쪽이 텁텁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무게감이 가벼운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가랑 이마의 유분기만 가볍게 잡아줄게요. 요즘 코 쉐딩 하기 전에 이런 쉐딩 스틱으로 먼저 1차적으로 좀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유지력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딱 보기만 하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블렌딩을 하면 그 노란기가 살짝 올라와요. 이 노란기가 조금도 올라오지 않는 정말 리얼 진짜 쿨톤 쉐딩 스틱을 찾고 있습니다. 코 메이크업은 유난히 더 잘 벗겨지지 않나요, 여러분? 더 훨씬 더 힘을 풀고 살살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되게 지금 코에 분필 심어놓은 것 같고 얼굴도 좀 길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요쯤을 살짝 안으로 넣어줘요. 끈을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코끝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더 자연스러운 쉐입이 잡혀요. 짠! 요 밀크터치의 5호 피치 코코넛 컬러고요. 저는 되게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발색이 텁텁하지 않고 좀 맑게 자연스럽게 옅게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저처럼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섀도우 컬러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 사실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뭔가 영상을 찍기 너무 민망하긴 했는데 섀도우는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조금 위쪽으로 눈 위쪽으로도 음영감을 살짝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이 흰자가 눈매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을 안 해주면 눈이 엄청 꼬막눈처럼 보여요.
좀 가볍게 쓸어주시기만 해도 훨씬 나아요. 이렇게 아주 얇은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아, 작년까지만 해도 애교살 만드는 거 싫어한다, 애교살 막 밝히는 거 싫고 그림자 넣는 것도 싫다,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저 진짜 저 요즘 노화를 체감하잖아요. 저 진짜 체감해요. 하루하루 그걸 체감해가지고 되게 이 안티에이징과 노화에 예민해질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안 요소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라인은 아주 매트하고 딥한 블랙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일단 눈 중앙 쪽만 잡아주고 붓펜 라이너로 앞머리 쪽이랑 꼬리 쪽 해줄게요. 삼각존도 살짝 채워줍니다. 이 컬러에 살짝 은은한 금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애교살에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적당히 펄감도 주면서 밝혀주면서 색감도 살짝 얹어주고, 제가 그 밀크터치 팝업 행사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거기서 메이크업 제품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섀도우를 바르던 데일리 메이크업에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뷰러를 찍고 히팅 뷰러로 한 번 더 컬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쪽만 한 번 더 이렇게 딱. 와우! 그리고 요즘 가닥 속눈썹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도저히 귀찮아서 그 인조레 씨는 데일리로 못 붙이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스카라를 처음에 할 때 평소보다 액을 좀 훨씬 많이 묻혀요. 이렇게 훨씬 많이 묻힌 다음에 뿌리부터 이렇게 발라주면 좀 더 가닥가닥 뭉치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하면은 트위저로 잡아주기도 하고. 저의 퍼스널 컬러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퍼스널 컬러 검사를 한 지 한 3년? 3년 넘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그 겨울 클리어에 걸친 봄 클리어 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톤에 있는 연예인분들이 아이유, 김태희, 수지, 나연, 그리고 나?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뭔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좋아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에 컨실러를 묻힌 다음에 눈썹 결에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이때 살에 많이 발리면 갑자기 눈썹이 되게 텁텁해 보이기 쉽거든요. 눈화장이 갑자기 확 텁텁해 보이면서 메이크업 퀄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살에 잘 안 발리게끔 신경을 써주시면서, 탈색하면 솔직히 정말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그 약간 흰머리처럼 그 빛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이 정말 색연필처럼 그리는 대로 잘 그려지면서 발색이 너무 강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돼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브로우인데, 이걸로 이렇게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줬고요. 제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프리타 언니네 집에 최근에도 또 놀러 갔는데 언니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서 가서 발라봤는데 진짜 이상하고 그런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퍼스널 컬러가 괜히 그렇게 붐이었던 게 아니구나 싶었죠. 요즘 저의 아주 데일리 립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 주변에 이거 산 친구들만 3명 있어요 벌써. 샤넬의 로즈 알리르 벨벳 최근에 나온 거일 거예요. 63호. 이게 엄청 진짜 매트 립이고 말 그대로 벨벳인데 진짜 딱 발라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엄청 부드럽게 그냥 정말 싹 발리거든요. 헤라의 란제리 컬러를 올려줍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청순하고 예쁘고, 이렇게 다른 립 위에 얹어도 살짝 맑은 느낌 주면서
엄청 좀 청순해지는 그런 립이에요. 제가 요 헤라의 누드글로스 라인인가? 이 누드글로스 라인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살짝 화하게 플럼핑 효과도 있고 되게 입술이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한번 정리해주고 블러셔. 제가 정말 요즘 사랑에 빠진 블러셔입니다. 요 하키 블러셔 5호 드리밍 컬러인데요.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사진 찍는 게 너무 즐겁고 영상 찍는 게 즐거울 정도예요. 굉장히 발색이 여리여리하고 뿌용뿌용한 그런 발색이 되는 블러셔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 마스크 프리와 함께 블러셔를 조금 더 진하게 발색하는 거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브러쉬로 발색을 하면 답답해요. 스펀지에 묻혀서 발색을 하면 훨씬 더 뽀용하고 피부 표현도 예뻐 보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턱에도 활짝. 아휴, 아까도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요즘 보이즈 플래닛에 빠졌거든요? 아 진짜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보이즈 플래닛이 약간 그 푸듀 3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프로듀스에 비해서 그때는 나한테 거의 다 오빠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내 동생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성에 안 차고 뭔가 다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여서 안 보다가 최근에 너무 빠진 연습생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아이돌들 보면서 중국인을 보고 좋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대박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좀 참하고 번듯하게 생긴 그렇게 막 좀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착실할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노래 너무 잘해? 춤 너무 잘 춰? 얼굴 엄청 조그맣 춰? 목 엄청 길죠? 다리 엄청 길죠? 뭐 교생 선생님도 했다면서요? 뭐 그런 사람이 엄청 치명적이고 섹시한 노래만 해. 너무 좋잖아요. 제 친구한테 말하니까 진짜 아줌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좋은데? 예뻐. 이 블러셔 너무 예쁘죠? 엄청 뽀용한 이 표현 너무 예뻐요. 그런 거 보면서 희덕거리는 내 자신. 꽤나 별로지만 클럽 다니고 그런 것보다 낫죠. 안 그래요? 아 물론 클럽 다니고 그러는 게 이상하고 별로라는 거 아니지만 저도 막 클럽 같은 라운지 막 가끔 가고 싶고 또 미국 가서도 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 그 직캠을 보면 희덕거리는 내 자신이 너무 별로라서 해본 말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 광대 성형 단계. 아이돌들도 이걸 정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브랜마로를 그냥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딱 얼굴형이 이렇게 띡띡 이렇게 예뻐 보여요. 좀 과해지면 되게 웃겨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안 하느니 과함을 선택할 정도로 이 브랜나로 깎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헤어라인도 채워줍니다. 자연스럽게 쉐딩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베베 요 파우더를 사용할 겁니다. 상은언니님 인스타 공고로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인데 살짝 톤업 효과도 주면서 정말 아기 궁둥이 같은 그런 피부를 만들어줘요. 눈썹이 조금 화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일자 눈썹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블러셔가 지금 카메라에 살짝 날아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로 조금만 더. 너무 예뻐. 파이브 제품. 콧대랑 끝이랑 입술 산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이렉트 고데기 하는 방법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는 얼굴이 둥근 편이신 분들은 윗볼륨을 띄우고 얼굴이 긴 편이신 분들은 옆볼륨을 띄우라고 하는데 내 두상이 어떤 두상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 얼굴을 주로 써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르마가 완벽히 5:5는 아니고 약간 5.5:3.5 정도 돼요. 내가 더 많이 쓰는 얼굴 쪽이 머리가 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갈라주시고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요 정도 옆으로 넘겨요. 앞에서 한 요 정도 잡고 뿌리에 가깝게 한번 찍고 살짝 꺾어서 찍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식혀주기. 그 다음에 다시 머리 넘겨주고 또 뿌리에 가깝게 한번 찍고 밑으로 살짝 찍고 한번 더 찍어요. 꼭 제가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찍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한두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뭔가 아, 내 두상에는 이쪽 볼륨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끝! 뒤통수 볼륨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또 긴 생머리 스타일링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데기로 머리를 쫙쫙 펴주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어떤 남자친구가 제가 원래 머리를 묶은 머리를 엄청 자주 했어요. 요즘은 좀 많이 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머리를 자주 묶고 다니다가 그 샵에서 이거 머리를 한번 펴줘가지고 그냥 풀고 나갔는데 머리 푸는 게 훨씬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머리를 풀고 나갔는데 아닌 것 같대요. 그냥 머리 묶은 게 더 예쁜 것 같대요. 그래서 아저씨 뭐야 했어요. 또 남자분들은 그런 뭐 전체적인 실루엣과 전체적인 느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폈냐 안 폈느냐 그걸로 머리를 묶은 게 낫다 풀은 게 낫다 그게 갈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생머리로 나갈 때 항상 이렇게 머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볼륨 준 이 윗부분도 이렇게 볼륨을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아까 처음 머리 느낌이랑은 되게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머리. 제 앞머리 숱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투명한 브로우 픽서로 그냥 한 번씩 잡으면서 내려주는 거예요. 엄청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빗질 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기만 해도 앞머리 스타일링 하기가 훨씬 편해지더라고요.